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급 사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100을 잡는 방법. 자세히 보시면은 100, 거기 약점이 여기 있죠? 약점이 있고, 여기가 호수한 집. 100이 여기 놓으면은 이 아래 집은 한 집입니다. 이걸 집을 흙이 없앨 수가 없어요. 여기는 한 집이 나 있는 상태. 한 집이 나 있으니까는 100 여기 놓으면 살죠? 그럼 또 여기가 약점이 있어요. 이래서 백은 안심을 하고, 아, 이건 살아있지 않느냐 하고 손을 뺐어요. 아, 이거 혼내줘야죠. 어딜 손을 감히 백을 혼내줘야 됩니다. 백을 혼내주는 수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. 어떤 수법을 써야 될까요? 여러분들의 기력 발전에 필요한 바둑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하시어 기력 한 두급씩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약점을 지키면 이건 뭐볼 것도 없죠.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. 끝내기예요, 끝내기. 이러면 혼내주는 게 아니죠. 볼 것도 없어요. 정답은 백이 여기 놓으면 살아요. 무조건 여기가 집이니까 먹여치고 봐야 됩니다. 그럼 백은 뭐야 이거 약점을 놔두고 이런 데도 이거 망조가 걸렸구만. 이거 잡아서 이제 안심을 합니다. 여기 한 집이 났다고. 여기서부터 이제 흙이 자라야 됩니다. 여기 자충이 돼 있죠?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두면은 땁니다. 아이고.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. 와 이거 뭐야 이거 야다다 잡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잘해야 된다고 했죠. 여기서 이렇게 놔도 안 됩니다. 여기 집을 없앨 수가 없어요. 안 되죠. 똑같아요. 아까하고. 이때 비수를 꽂아야 됩니다. 단수. 어? 뭐야 이거? 이거 잘못 둔거 아니야 이거? 이 3으로 단수를 치다니. 그럼 다른 수밖에 없죠? 이때 여기서도 잘해야 돼요, 또.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, 백은. 물론 이으면 죽어요, 단수. 여기가 자충이 됩니다, 이렇게. 자충이 되죠? 안 돼요. 그래서 백은 어떻게 두느냐? 이렇게 패싸움을 합니다. 패가 됐어요. 그럼 여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안 되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실패예요. 그래서 백이 4로 딸 때는 여기 치중을 합니다. 치중을 하면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집이 안 생겨요. 그래서 백은 어디를 놔야 돼요? 어디든지 이쪽을 둔다?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자충을 만들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여기서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논다? 그럼 여기가 자충이 돼 있죠, 지금?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, 이렇게. 안 되죠? 단수를 못 쳐요. 그래서 이거는 흙 1로 두고 백 이때 3으로 나가는 수가 이 백을 잡는 묘수입니다. 딸때 어떻게든 여기 자충을 만들어서 요거 넘어가는 수를 넘보면은 이 백을 잡는 법을 찾아낼 것입니다. 여기 자충을 생각하면 돼요. 여기 넘어가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일로 먹여치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백이 안심하고 있는 돌을 잡아서 백이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